안녕하세요. 이번에 V서울에 새로 합류하게 된 박수일입니다. 양발을 이용한 킥력이 장점인 것 같고요. 운동장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투쟁력 있는 그런 모습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번에 FE서울로 이적하게 된 이시영이라고 합니다. 제 포지션은 오른쪽 수비수고요. 사이드에서 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좀 공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스타일이고, 제 장점은 수비력과 크로스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FE서울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구단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상대방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FE서울은 엄청 벽 같은 존재였거든요. 그래서 경기를 뛰면서 벽을 느끼고, 아, 이 구단에 한번 내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오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기쁜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. K리그를 대표하는 구단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사실 어제 설레서 좀 잠을 많이 못 설쳤는데 구단 와보니까 좀 너무 좋은 것 같고, FC 서울이 그렇게 큰 구단인 만큼 또 그만큼 책임감과 실력이 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좋은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임민혁 선수 친하고 김진야 선수도 친하고 상호 형이랑도 잘 알고, 상민이는 군대를 갔지만 제일 친한 친구고. 저는 이제 상호가 연락이 와가지고 너 뭐냐 이러길래 그냥 아직 사인을 안 했는데 갈것 같다 이러니까 얘 당당한 거 봐라 너 오기만 해봐 기 못하게 해줄게 이러더라고요. 근데 또 이제 친분이 있는 만큼 또 운동장에서 제가 또 증명을 하면은 당당히 기를 옆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말을 안 했었는데 또 기사를 보고 민혁이가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. 진짜냐고 물어봐서 진짜라고 했더니 민혁이가 많은 또 얘기를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,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챙겨달라고 해가지고, 친구가 아마 상민이 나가고 해서 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97년생이. 그래서 좀 많이 챙겨달라고 제가 좀 아부를 많이 했습니다. 제가 조금 더 키가 살짝 더 크지 않나. 아, 이건 대한민국의 그 어떤 누구라도 다알것 같은 사실인 것 같은데, 얼굴이 좀더 저가 잘생기지 않았나,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. 운동장에서는 상호가 좀더 위이지만 상호를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, 족보가 좀안 좋아가지고, 제가 빠른 96인데, 상호는 친구고, 또 현수도 친구고, 근데 또 승규는 저한테 한 번씩 형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족보를 한번 제대로 네, 잘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다 친해지고 싶은데,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, 어렸을 때부터 뭔가 좀 존경해오던 선수이기도 하고, 선배님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다 친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. 빠르게 좀 친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도요, 성형이요. 성형이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. 이제 못다한 이야기도 좀할게 많은 것 같고, 또 같이 사진도 찍고 축구도 하면은 엄청 이슈거리가 좀 설렐 것 같아요. 뭐 잘하자. 포지션은 뭐 같은 이제 뭐 사이드 백이지만 저희는 성장해 나가야 될 선수고, 또 시영이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배울 거고, 시영이도 저를 좀 많이 의지하고 같이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성남에 있을 때부터 룸메이트였고, 제가 되게 많이 좋아하고 따르는 형인데, 좀 많이 의지도 하고, 좀 저도 형 따라가기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고, 서로 의지하면서 좀잘 챙겨주고 해서 좋은 모습을 운동장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팬분들 앞에서 강한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경기를 뛸수 있는 것만으로도 경험이 될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팬분들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제일 큰것 같아요. 저도 일단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이 구장을 홈으로 쓰면서 좀 많은 팬분들과 뛸수 있다는 거에 너무 좀 기대가 많이 되고, 일단은 뭐 저를 많은 팬분들 앞에서 좀 증명하고 싶고, 서울하면 당연히 슈퍼매치라는 게 있잖아요.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재밌어 보였거든요. 되게 설레기도 하고 보면서 꼭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저를 모르시는 팬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, 운동장에서 저의 이름을 그래도 실력으로 증명해 내야 될것 같아요. 최대한 운동장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
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투쟁해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V서울이라는 팀에 걸맞는 실력을 좀 증명해야 될 것 같고요. 저도 많은 팬분들께 제 이름도 알리고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좀 증명해 가면서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 과정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 모습 운동에서 보여드릴 테니까 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뭐 할까요?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, 경기장에서 뵙겠습니다. 따라해.